나는 다 외웠지. 막상 메모장 끼고 쓰기 그렇게 쓰면 힘들다고? 에? 아니 나보다 다들 젊어서 더 빠를 텐데 타수가. 형 1000타 나온다는데. 나 한창 때는 1500타 나왔지. 1500이요? 토끼 사세요? 아 해볼까? 미안하지만 너보다 잘 나와. 맞춤법 말고 그런 거 없나? 킥 타자 연습하는 그 게임? 타자 속도 테스트 치시면 돼. 링크 이거. 아, 링크 있어? 예. 요즘 안 깔아도 다 해야지. 오, 여기 있네. 와, 제가 오래 나오는데 이게 많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이거 지금 치면 돼? 예.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600타 나오잖아. 아, 근데 오타율이 좀 있었네, 요거. 요거만 하지 마, 이거. 잘 나오잖아 이 정도면은. 랜덤 글자 바꾸기 누르고. 길을 아는 것과 그 아 씨발 다시 할래. 그리 거지 같네. 아 크크크는 좀 아니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하는 것. 아 좀 줄었네. 472타.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지 그래도. 1500은 괜찮아. 아니야 시작! 끝! 이게 1500타예요. 나 예전에 그렇게 했다니까. 뭐 손가락이 형 뭐 20개예요? 예전에 그렇게 잘 나왔었어. 더 개소리 하지 말고 날파리 잡는 거 하나 사야겠다. 모니터 앞에서 날아다니니까 되게 신경 쓰인다. 싸가지 없는 놈. 아 여름철에 날파리가 왜 생기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단 한 마리. 네, 음식물에서 단 한 마리. 와 열받네. 쓰레기통 다 비우자. 와! 우리 푸딩님께서 만두 개를 아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두 개를 어제도 엊그제도 만두 개 아우 어제 또 페이커님이 또 만 개 채워주시고 오늘 또 푸딩님께서 또 만두 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딩님이 선물해 주신 게 너무 많죠. 진짜로 그 호카 신발도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이제 딱 신어야지. 나도 몰랐는데 페이커님 엄청 큰 손이더라. 쿠팡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신이 주신 슈퍼푸드야. 섬유질 많지. 똥 잘 나와. 속 편하게 해줘. 붓기 빼줘. 비타민 들어가 있어. 아.
진짜로. 항암도 있어. 내가 코웃 할 때 엄청 마려웠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거를 한 접시를 랄프가 딱 앞으로 주는 게 이제 루틴이거든. 그래가지고 나 일어나자마자 이거 먹고 그러고 나서 아까 그 프랭크버거 시켜가지고 프랭크버거 슈림프버거 하나 닭다리 하나 그리고 저 오징어링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는데 오징어링 한 3개 주워 먹고 닭다리 한 입 딱 뜯어 먹고 있는데 뭔가 아 몸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고 잠시 해놓고 우유 저 뭐야 아몬드 브리즈 한 컵 먹고 그리고 혈당 낮춰주는 젤리 두 개 먹고 그 다음에 CCA 주스 하나 딱 먹고 그러고 이제 위장이 조금 가라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텐츠 끝나니까 너무 똥이 마려워가지고 가서 진짜 완전 쾌변하고 붓이 싹 빠지고 그러고 나서 또 먹는 거야 방울토마토를 진짜 슈퍼푸드라니까 이거 내가 오늘 하루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처먹다가 내려놓은 거야 진짜로 돼지 습관 살짝 버린 거야 먹다가 내려놓는 거 이거 돼지들한테는 이거는 진짜 거의 그거야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막 이 진이 단계를 거쳐갖고 막 포옹하고 뽀뽀하고 막 키스하고 궁뎅이 세게 확 움켜지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다가 잠깐 우리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 정도라니까 돼지들한테는 그래 아, 전 상남자라서 여자친구랑 스킨십 하는 건 이제 시원시원하게 하죠 궁뎅이 확 움켜지는 거는 남자들 상남자 패시브예요 그렇게 콱 움켜지면 이제 막 놀래가지고 사람들 있잖아 왜 그래 하면서 막 제 가슴팍한테 치고 그러면 그때 약간 남성성이 확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죠 약간의 정복감 아무튼 진짜 시원하게 쾌변했습니다 아 진짜 토마토 매일같이 먹어야겠네 내 몸에 제일 잘 맞는 게 토마토 같아 방토는 진짜 스테비아 방토는 진짜 세상 좋아진 거야 라이프야 매일같이 형 방송할 때는 형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방울토마토다 오늘 효과 확 보니까 너무 좋다 야 거기다 먹는 것들 하나씩 늘리고 있잖아 홍삼 푸딩님이 주신 거 먹고 그거 저 뭐냐 CCA and cleansing 얼라이브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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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비타민 한 알짜리 그거 하나 딱 때려 먹고 이제 여기서 아르기닌이랑 간 보호하는 거 밀크시슬만 딱 추가하면은 완벽해 성인병 예방할 수 있겠어 얼라이브 근데 이게 내가 덩치가 크고 내장이 크잖아요 근데 얼라이브 그 큰 거 하나리 약간 새끼손톱 요만큼이잖아 되게 크잖아 이거 진짜로 간에 부담 되게 많이 주는 게 확 느껴지기는 해 심장도 좀 빨리 뛰고 토 쏠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신물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빈속에 먹으니까 나 먹었니? 얼라이브? 얼라이브 안 먹었어. 나 지금 먹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얼라이브 하나 주라.
거짓말 올라 이거. 저기. 네. 이거 부작용이야. 속 매술 거 없는 거일까요? 부작용이 아니고 비타민은 항시 밥 먹다가 먹어야 돼. 비타민은 항시 밥 먹다가 먹는 거야. 위장이 저기 할 때 하면 안 돼. 비어 있을 때 먹으면은 그때 저기 하는 거고. 비타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얼라이브는 무조건 드셔야 돼, 여러분들. 건강 챙기세요. 진짜로. 예. 2리터짜리 물통. 저거를 하루에 많이 먹으면 6리터 먹고 적게 먹으면은 한 4리터 먹죠. 꽉 채워가지고 하루에 2통 정도 먹으니까 4리터 이상 먹는다고 봐야죠, 물을. 예. 많이 먹을 때는 진짜 3통 먹습니다, 3통. 예. 자다 깰 때는 항상 오줌 마려 올 때 깨지. 근데 물 많이 먹으면 노폐물도 빠지고 좋죠. 운동 빼고는 다 하겠다는 마인드고, 거기다 당뇨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당뇨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화가 덜 됐어요. 식문화가 서구화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 우리의 서구화 식문화가. 그러니까 췌장이 좆밥이니까 이 동양인의 거지 같은 췌장을 달고, 예? 요즘 막 맛있는 것들 막 먹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살찐 거랑은 관련 없이 췌장빨이 진짜 커요. 예. 많은 당뇨도 많아요. 젊은 당뇨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 당뇨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항시 당을 멀리 하십시오. 예. 담배 피고 그러고 저 오쇼하고, 네, 오늘 미스테리까지 컨텐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거는 방송할 때만 펴요. 좀 니코틴이 들어와야 방송이 좀 말이 잘 나온다 그래야 되나? 한갑을 거의 일주일 동안 피죠, 저는. 네. 엊그저께 오쇼했던 거 다음 글부터 볼게요. 카광님 그거 나도 봤는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나한테 나락의 삶 출연하라고 메일 보냈었는데 졸라 모욕적이었어. 아니 나는 안 나가. 그런데 왜 나가? 우리 집 찍고 내 사생활 다 찍을 거 아니야. 그걸 왜 보여줘? 그 수요가 누가 있겠어?
거의 노숙자나 약간 진짜 인생 완전 망가진 사람들 위주로 나락의 삶을 찍는데 난 그거 예능으로 못 받아들이겠어. 내가 이득 보는 구조가 절대 아니지. 거기 나가면 조리돌림만 엄청 당하는 건데 그거를 나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었지. 나락은 누구나 가는 건데. 그나저나 그거 봤어요? 그 저 뭐야 윽튜브 복귀 영상? 예. 네. 뻑각 킬각 보여서 복귀했다. 한 일주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자,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리냐? 아직 완전. 왜 안 나오니 랄프야?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릴 거고 유튜브. 그거 아니고요. 지금 소스 지금 씬이 깨끗한 화면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죠. 이거를 여기 컨텐츠 뭐? 눌러봐봐요. 컨텐츠 누르시면, 이거? 네 누르시면 됐어요. 아 됐네. 됐다. 오케이. 자,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리냐?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릴 거고 유튜브 채널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릴 생각이에요. 뭐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고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채널의 목적은 뻑가를 조지는 겁니다. 지금 막 뭐 뻑가 수익 중지, 채널 삭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저도 거기에 미력 하나만 한 숟가락이라도 좀 보태고 싶어가지고 뻑가가 이제 지금 똥줄이 탔어요. 평소라면 자기 까여도 뭐 신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욕을 먹어도 타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욕을 먹는 거는 그 선글라스 앞에 있는 캐릭터, 그 뻑가 캐릭터만 욕을 먹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욕이 안 가니까 타격이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유례 없이 갑자기 수익 중지가 됐잖아. 그걸 보고 나서 이거 나도 이러다가 족되겠는데? 싶은 겁니다. 가세현은 신상이 까져 있으니까 2년 전에 수익 중지가 됐어도 그냥 계좌 까고 받으면 돼요. 근데 뻑가는 그게 안 되죠. 수익 중지가 되면은 족됩니다. 그래서인지 가세현이랑 싸우던 영상도 내리고 잼미로 까이니까 잼미 관련 해명 영상 올렸는데 댓글 창도 다 막아놨어. 그리고 막 커뮤니티 기능으로 글도 올렸죠. 캄스트가 죽인 거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자기가 봐도 족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내가 봐도 어떻겠어요? 킬각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뻑가의 그 잼미 관련 해명 영상을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돌고 있대. 뻑가가 잼미를 죽였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감스트 외질의 남순 이런 BJ들이 잼미를 성희롱했다가 욕을 먹고 자숙을 했답니다. 자숙을 하는 동안 방송을 안 하니까 아 나는 감스트 보고 싶은데 감스트가 잼미를 성희롱하는 바람에 감스트 방송을 못 보잖아. 이게 다 잼미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스트 팬들이 잼미를 욕하기 시작했대요. 인방계를 주축 뭐 DC에서도 잼미를 까고 펜코에서도 까고 페이스북에서도 까고 온 인터넷이 다 까길래 자기도 뒤늦게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올렸을 뿐이랍니다. 지금은 뭐 자기가 120만 유튜버지만 그때 당시에는 10만 달이었다. 핫골 유튜버였다. 그냥 그저 그런 레카 중 하나였다. 그래서 별 영향력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잼미에 대해서 그냥 이쁜 동생 같다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아기가 있었으면은 이쁘다는 말을 했겠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자기는 그냥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를 정리하고 자기 의견을 좀 보태가지고 올리는 레카일 뿐이지 뭐 자기가 주도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는 자기가 문재인을 깠기 때문에 좌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또 우파에서도 파벌이 나뉘는데 가세현과 사이가 안 좋아서 자기가 까인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는 거다. 당시에 자기가 파급력도 없었고 주도할 능력도 없었대요. 온 커뮤니티에서 잼미를 까다가 잼미가 죽어버리니까 그 죄책감을 자기한테 쏟아내고 있다. 뻑가가 죽여서 내가 죽은 게 아니야. 그런 마음에서 자기를 깐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과를 하니까 진짜 잘못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답니다. 야 영상을 다 봤는데 이 씨새끼야. 예, 욕해도 어차피 고소 못합니다. 현상이 없어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루머라는 말부터가 잘못됐죠. 루머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건데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지가 영상을 안
안 올렸어야 근거가 없는 거지. 영상을 4개나 올렸어요, 조경 영상을. 어떤 BJ의 팬들, 어떤 대형 커뮤니티, SNS 플랫폼,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면은, 뭐 여기가 뻑가보다 영향력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개인으로 놓고 보자고. 왜 펜코랑 뻑가를 1대1로 비교를 해요? 펜코 유저 하나, 뻑가 하나, 이렇게 봐야지.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 뻑가보다 잼미 사태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깠는데, 맞죠? 댓글 막 악플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왜 자기만 욕먹냐고 합니다. 네가 제일 유명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재명이 갑자기, 아니, 씨발, 1년에 음주운전 13만 명씩 잡히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그 많은 음주운전자들 중에서 이재명한테만 지랄하겠습니까, 유독? 대선 후보였으니까, 예. 네가 120만 유튜버니까. 아니, 그때는 120만 유튜버 아니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재명도 음주운전할 땐 대선 후보 아니었어요. 뻑과 논리대로라면은? 구제욕도 할 말이 있죠. 아니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그냥 나만 협박했어? 그 옛날에 같이 아가씨 일하던 여자들 한 달에 600만원씩 받았다며 걔네들은 왜 안 까고 나만 까?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러면 미친 새끼죠. 왜 구제욕만 까일까? 그중에 제일 유명하고 그중에 가장 돈을 많이 뜯었으니까. 잼미한테 돌 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큰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고. 뻑가잖아. 너 말고 누가 있는데. 감스트가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잖아. 돌을 던진 사람 중에서는 네가 제일 큰 걸 던졌잖아. 뭐가 억울해 씨발 새끼야. 자꾸 자기가 그때 학고였다 영향력 없었다 10만 딸이었다 이러는데 뻑가는 원래 제 아류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채널명도 원래 뻑튜브였습니다. 제 아류로 시작했죠. 어? 저를 보고 뻑가는 원래 제 아류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뻑튜브였구나. 완전 씨발 새끼네 이거. 채널명도 원래 뻑튜브였습니다. 제 아류로 시작해서 저를 보고 유튜브 꿈나무가 됐다가 제가 약간 몰락하는 기세가 보이니까 제 조경 영상을 만들면서 갑자기 급상승했죠. 저를 밟고. 그게 2019년 1월이에요. 그때 저를 밟고 이미 1티어 레카가 됐습니다. 잼미 저격 영상은 그로부터 반년 뒤입니다. 이미 영향력이 있어요. 있고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개나 올렸어요. 왜 올렸겠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억울하면 그때 니보다 조회수 더 나온 영상 가져와보세요. 못 가져올걸? 없으니까? DC에도 검색해보니까 뻑가가 잼미 깐 걸로 글이 많이 올라왔죠. 이게 반응이 없는 겁니까? 또 뻑가의 말 중에서 자기가 잼미를 예쁘다고 했으니까 악의가 없는 거래.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 예쁘다는 말을 언제 하냐면은 잼미가 막 사과하면서 오열을 해요. 진짜 약간 살려주세요 같이 들려. 그런 영상을 틀어놓고 아 예쁘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칭찬이나 응원이 아니라 조롱이잖아요. 누가 봐도 씨바여나. 아니 이 우는 영상을 보고 어떻게 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우는 영상을 어떻게 자기 영상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그 자기는 그냥 레카일 뿐이래. 그냥 커뮤니티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보여주고 자기 의견만 달았을 뿐이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잼미를 괴롭히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존나 비겁한 새끼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새끼 영상 마지막에 네티즌들이 자기를 방패 샀는데 자기 은빙이 뒤에 숨어가지고 죄책감을 덜려고 뻑가를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죠. 이 새끼가 지금 네티즌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거잖아. 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 걸 어떡해. 어? 나는 그 사람들 그냥 대한민국 주류 의견이 대변했을 뿐이다. 이게 방패잖아. 그렇게 그냥 의견이 대변했을 뿐이면은 네 의견을 넣지 말든가. 정말 그냥 사람들의 의견만 얘기할 거면 기사처럼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펜으로 낙인 찍어놓고 존나 조롱했잖아. 그래놓고 나서 넥신들이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지랄이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거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익명을 믿고 유튜브 활동하면서 남 욕 존나게 해놓고 신상 털린 다음에 막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익명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신상이 털리고 나서 고소당해서 처벌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소를 딱 한 건 당했는데 한의사협회한테 당한 게 답니다. 심지어 그 처벌도 안 됐죠. 말도 안 되는 고소니까. 유튜브 활동하면서 허위사실로 남을 공격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잼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막 물타기로 잼미 죽은 게 뻑가만의 잘못이냐 우리들도 잘못한 게 있다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우리 이지랄 떤 새끼들도 있는데 그 우리에서 나는 빼주세요. 나는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잼미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썼던 글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019년 7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제 잼미 사건이 터진 날이죠. 뻑가가 잼미 졸업 영상을 올린 날. 이때 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도 남자지만 불쾌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음. 댓글에서도 딱히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또 쓴 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검거에 아주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잼미에게서는 페미 냄새가 나질 않음. 그리고 또 페이지에 올렸죠. 잼미는 워마드 유저일까? 라는 글인데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공유를 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누군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생각을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때 잼미를 쉴드 치면은 그 안티페미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나 뭐 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잼미 페미 맞는데 왜 쉴드 치냐고. 근데 내가 볼 때 아니야. 예. 저는 페미 감별사입니다. 페미 대법관이에요. 그냥 내가 씨발 페미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이 사람 페미래. 잼미 페미래. 근데 나 한 사람이 아, 잼미 페미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아니야. 예. 내가 그 집단 5천만 명보다 더 잘합니다. 예. 내가 페미라고 하면 페미인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지랄하더라고. 왜 잼미 쉴드시냐고. 아니니까 이 씨발 새끼들아. 아니니까. 그 후로도 뭐 대구 코로나 그런 걸로 말투집 잡고 막 잼미 까일 때도 쉴드셨습니다. 왜? 깔 일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밉보였어 네티즌들한테. 그래서 그냥 욕을 먹는 거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대구 코로나 때도 뻑가는 잼미 조리돌림한 영상 올렸죠. 씨발 새끼. 예, 맞습니다. 뻑가는 씨발 새끼가 많아요. 이 새끼 그 가세현이 녹취 조작했다 이런 영상 올렸다가 지웠잖아요. 이거 왜 올렸습니까 애초에? 아니 니는 그 대한민국 주류 의견들만 그냥 정리해서 올린다며. 근데 대한민국 주류 의견은 어때요? 카라큘라 구제역이 조작했을 것이다. 가세현 녹취가 원본일 것이다. 이게 주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씨발려나 가세현 편 들어서 영상을 찍었어야지. 그게 주류 의견이라니까? 근데 안 그랬잖아. 소신 발언이라면서 가세현이 조작했을 거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잼미 까고 싶으니까 깐 거고 김세희 까고 싶으니까 깠잖아. 근데 왜 다른 커뮤니티 반응이 이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 지랄을 떠냐고 이 씨발려나. 네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문재인을 까서도 아니고 가세현을 까서도 아니고 그냥 네가 씹새끼라서 욕을 먹는 거고 네가 사과를 하는 바람에 뻑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댓글에 뻑가 관련 국민청 링크 올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요약. 한국 사회에서 사과를 하면 좆된다. 근데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과를 안 하면 개좆된다. 좆되는 게 개좆되는 것보단 낫다. 야 담백하다. 담백해 그지? 어 정말 담백하다. 어 이게 유튜브를 찬양하고자 하는 영상보다도 그 뻑가에 대한 이제 그 좀 오류 투성이 예, 뻑가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그래요. 어. 그냥 뻑가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사람은 좀 싫어할 만하지 않냐? 어, 자기 따라서 유튜브 시작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근데 물론 뭐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뭐 저격 안 하는 것도 웃긴 거긴 하지만 자기랑 친하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도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이 영상에서의 이 메시지 내용 자체로는 뭐 사실 뭐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어 보이는데 논리가 어. 근데 영상이 좀 저도 이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예, 네,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영상 두 개 있더라고요. 두 개 있고 뭐 이 채널도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인스턴트 윽튜브라 그러네요. 예, 네, 구독하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예. 네. 아무튼 뻑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진짜 많은 거죠. 예. 네, 그래 보여요. 어. 용찬우 알고리즘에 뜨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진짜 나는 용찬우에 대해서는 난 거짓말이 아니라 나 왜 감정적으로 이입이 나는 하나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남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되게 뭐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시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 뭐 알고 있고 어 아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기도 좋고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용찬호라는 사람에 대한 그 까는 내용이랑 뭐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 근데 난 용찬호라는 사람이 지금 거의 뭐 빌런의 최 끝판왕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모르겠어. 나는 뭐 이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 명이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막 여러 명이서 막 이렇게 용찬우만을 이렇게 저격하고 이 사람 잘못된 사람 이제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난 한 번도 용찬우를 방송에서 까본 적이 없어. 헬스인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운동할 필요가 없다.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뭐 좀 보여주기식 근육이다 그런 식으로 깐 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분 나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어. 걔가 인방인을 저격했으면 너도 존나 욕했겠지. 아니 그거는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인방인을 조롱하는 영상은 진짜 많아 여러분들. 그 개그맨분들 여행 가는 독박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서도 자 행님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연예인들이 개그맨분들이 인방인을 약간 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자 행님들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님들 이 특유의 말투를 쓰면서 막 이렇게 희화화 시키는 게 그게 내가 봤을 때 어떠냐? 또 뭐 기분 하나도 안 나빠. 난 기분 하나도 안 나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나도 SNL에서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했던 그 허성태님? 그거 했을 때 나는 뭔가 약간 샷아웃 받는 것 같아갖고 되게 재밌었어. 약간 그거야. 야, 너는 벨도 없냐? 너도 방송하면서 저렇게 그 네 인방 문화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그 맨스티어가 힙합계를 비판한 그 조롱하고 희화화 시킨 거에 대해서 래퍼들 열받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정도까지 래퍼 랩하는 그 음악 문화 그 문화 자체를 비난하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뭐 모욕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뭐 래퍼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좀 래퍼들은 어떤 래퍼들은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떤 래퍼들은 쿨한 척한다고 하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뭐 난 뭐 긁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방송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래서 나는 별로 그냥 뭐 어떤 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사실. 그래서 난 용찬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열반 뭐 빌런인지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뻐까가 저격했을 때도 화 안 났냐고. 그거는 희화화한 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뻐까가 저격을 한 거니까 나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뭐 악인전 뭐 어디 다 올라갔는데 거기선 이제 좀 내가 나중에 방송 복귀하고 나서 수투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 나서 좀 아니다 싶었는지 지우신 분들도 꽤나 되더라고. 난 놀랬어 진짜로. 정정해달라니까 정정도 해주고 지워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 내가 지워달라고는 안 했어. 근데 지워주더라고 개인 옆에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오 신기하다 했는데 뻑가 씨발로만 아직까지 안 지웠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뻑가를 뭐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뻑가가 그 저격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 사실인 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근데 난 이제 와서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여기서 분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수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안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해도 사실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까일 때만 뒤지게 까이는 거지 뭐 사실 이제 와서 뭐 내가 뭐 그거 이거 안 한 거고 이건 했고 약간 억울함도 있었죠. 근데 전에도 이런 비유를 했을 거야. 뺨을 다섯 대 맞을 거를 열 대 맞으니까 억울하다. 근데 이 직업은 사실
뺨을 다섯 대 맞을 짓거리 한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뭐가 보태지고 뭐가 보태지고 억울한 것들이 좀 있고 해도 내가 어쨌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다섯 대 맞을 거를 열 대 맞았다고 해서 억울해봤자 나만 억울할 뿐이야.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중요한 건 뭐냐. 나락을 가고 바닥을 치고 그 다음은 그냥 내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사고 안 치고 쭉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회생 방안이 없어. 그래서 그거 억울하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해. 그냥 누가 막 나와가지고 뭐 야 너 BJ 누군 뭐 뒷담가 때문에 뭐에 때문에 뭐에 때문에 실체도 없는 얘기들이거든.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아버려. 그게 맞아. 그리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그게 맞다고 봐.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막 그런 거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기어코 막 억울하다고 해봤자 그건 허공에다가 자기 변명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가면 돼.